Times. 네, 촬영에 만반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티셔츠를 잘못 입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팬더 커스텀샵을 4대를 하는 날에 네. 깁슨 티셔츠가 웬 말인가요? 네. 까만색은 맞췄어요. 아. 까만색은 맞췄는데 네, 네 깁슨이었습니다. 네, 이게 틀렸네요. 그렇습니다. 아. 보통 선생님이 팬더 커스텀샵 하는 날에는 팬더 티를 잘 맞춰 입고 오시는데 네, 오늘은 완전 실패했습니다. 네, 아침에 딱 깁슨일 것 같은데 하고 또 왔는데 팬더네? 네, 오늘은 촉이 아주 네, 틀렸네요. 아주 틀렸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또 선생님이 까만 티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네 개 중에 두 대는 까만 기타 그나마 아싸, 다행인 거. 아싸, 네. 네, 근데 나머지 두 대가 화려해요. 나머지 두 대는 아주 화려한 색상이 네. 준비되어 있네요. 오늘은 팬더 커스텀 샵으로 네 대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가격은 720 오늘이 네 자, 저렴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899 900, 900이죠 900. 네. 그 다음 시간 793 800이죠. 그래서 700 900 800 800. 네. 7988. 네, 7988.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합치면은 한 3,600 정도. 네. 굉장하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갖고 싶은 기타 팬더 커스텀 샵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미 사가실 분들이 줄을 서 있는 기타라 들어오는 족족 팔려요. 얘는 요거 하나 남았다. 블랙키. 네,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들어왔었던 게 CZ557853 모델 이미 나갔고요. 이건 557854 모델. 지금 현재 버즈비에 한 대 남아있는 블랙키 모델입니다. 사가시는 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스쿼드로 했었던 에릭 크랩튼 블랙키는 5월에 했었던 시리얼 넘버 CZ556771 모델. 네. 이게 뭐 가격은 다 동일합니다. 719만 9천원으로 네. 다 지금 똑같고요. 그리고 그때 82.5가 나왔거든요. 네. 선생님은 표리부동, 좋은 네. 의미에서의 표리부동. 네. 저는 엘더 플러스 메이플의 이상향 이렇게 드렸고 네. 그리고 저번에 은총이랑 같이 했을 때 은총이가 급발진을 해서 네. 91점을 주는 바람에 네. 평균 점수가 85.33이 돼서 스쿼드 탑10에 들어갔었죠. 근데 선생님이랑 저는 82, 83 동일하게 줬는데 은총씨가 91점을 주면서 아하. 평균 점수가 확 올랐었는데요. 네, 은총씨는 이것이 기타다. 왜냐면 은총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테크니컬한 플레이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기타는 팬더의 이런 블랙키 이런 모델이었던 거를 또 확인을 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스쿼드 순위를 확인을 해 보면은 여기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 그 853 모델 네. 은총 씨가 같이 했던 모델이 85.33으로 현재 스쿼드 10위에 딱 최종 순위에 걸려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진입할 때는 10위가 아니었어요. 한 8위, 7, 8위쯤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또 몇 달 동안 네, 좋은 또. 기타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현재 1위는 SO7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88.33, 2위가 라리 바실리오 87.67. 오우. 그 내쉬의 S63이 86.67, 아이바네즈 피아가 86, 뭐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고요. 에릭 크랩튼 현재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기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 기타는 또 기존의 에릭 크랩튼이랑 뭐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뭐 똑같은지 그냥 그런 것만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719만 9천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4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뒷둘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셀렉트 헬드에 우레탄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소프트 V쉐입 넥에 역시 사틴이고 네. 우레탄 핀시입니다.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로 네.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신세틱 본넛에 42mm, 지판 메이플 통이죠. 통. 예. 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빈티지 스타일 프렛이 장착이 예.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노이즈리스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그리고 톤 2개에 마스터 TBX 턴 컨트롤이 되어 있고 마스터 액티브 미드 부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TBX 톤 컨트롤은 트래블 베이스 익스팬더라는 뜻으로 5 이상은 네, 트래블 베이스 익스팬더 프레젠스 5에서 딸깍 걸리는 느낌이 나죠? 5에서 딱 문지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브릿지는 블락드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들어가 있어요. 블락드 전번 시간에 다 까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네네 애초에 안 움직이게 네. 한 거죠.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TBX 컨트롤 제로고요. 저 미드부스터 제로고요. 그냥 날 소리입니다.
날소인데도 이렇게 크네. 예, 지금 전혀 뭐 액티브가 작용하지 않는데. 오우.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매크로를 쓰다니 네. TVX를 넣으니까 네. 확 진짜 네, 열리는 느낌. 어 좋다 이거. 좋습니다. 톤을 또 다 내리면 참 희한하게 좀 기타 교묘하게 만들었네. 기타 TVX를 열고 리드부터를 때려보겠습니다. 네, 확 커졌네요. 이것을 그대로 마샬로. 마샬에서 저음이 이 정도로 나오네요. TVX도 제로, 미드부터 제로. 자, 그래서 듀얼리스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드락은 지금 제로 제로로 이거 좋다. 마샬 게임. 와,
일단 좋습니다. 빈티지 노이즈리 스피커업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빈티지 노이즈리 스피커. 그 두 가지가 사실 어불성설인데 두 개가 글쎄. 동시에 성립하기가 힘든 말인데 호주산 LA 달비 같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선키스트 오렌지 포도맛 같은 느낌. 예 그런 거예요. 네. 오, 두 개가 공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이름은 더럽게 못 만들어. 근데 두 개가 공존해요. 실제로. 네. 네. 빈티지 하면서 노이즈리스 하고 픽업도 노이즈리스인데 저희가 우리 또 새 장비 네. 노이즈리스 잭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풀 볼륨인데 소리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네. 개인도 나가놓고 막 그냥 퍽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낄 때도 아무 소리도 안 나다가 와 펑 소리가 안 나고 띵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야 좋죠. 야 좋습니다. 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버즈비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즈비에서 여러분 노이즈리스 잭을 검색하시면 네. 노이즈리스 픽업은 뭐 좀 힘들겠지만 잭이라도 네. 노이즈 없게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아요. 네. 메이킹 한번 해볼까요? 벨 참 갑자기 네. 끼워팔기를 하고 있네. 네. 메이킹하면 뭐 잘 먹겠죠. 이거는 뭐 클린톤이 TVX를, 워낙에 활용도가 높은 네, 클린톤이라 TVX만 딱 열어놓고 다 좋을 겁니다. 네. 지금 마샬인데요. 야, 밴더. 이거 진짜 진짜 바람만 불어도 소리가 나네요. 갖고 싶네요. 야, 좋습니다. 진짜 갖고 싶네요. 야. 자, 그럼 바로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블루스로도 한번.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그냥 치면 돼요. 사셔갖고 그냥 네, 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너무 네. 잘 알고 네. 너무 잘 알아서 더 갖고 싶은 소리 네. 에릭 클랩튼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빈티지 노이즈리스 자동 연주 시스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빈티지 노이즈리스 자동 연주 시스템 네. 알겠습니다. 그냥 꺼내자마자 줄만 치고 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증기식 자기 부상 열차 뭐 이런 거 같아요. 석탄 증기식 자기 부상 열차 뭐 이런 거. 굉장하네요. 네. 그걸 한 줄 평으로 드리겠습니다. 증기식 자기 부상 열차.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가장 모던한 결과를 내는. 좋네요. 야 석탄 떼서 자기 부상이라니 이게 무슨 야. 아 진짜 웃기네. 네. 빈티지 노이즈리스에서 확 갔어. 네, 와 대박이네요. 뭐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데 화목난로로 쏘는 느낌. 야, 좋습니다. 아주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공존할지 네. 모르겠어요. 이 생김새도 은근히 보면 빈티지 노이즈리스예요. 그죠? 그렇죠? 빈티지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아주 노이즈리스예요. 그 그 본노트도 아니고. 네. 뭐 이거 뭐 진짜 그 옛날 넥도 아니고 사틴 넥에다가 네. 뭐가
이게 열어보면 또 막고 있고 모던하게 다 네. 뭔가 정리가 되어 있는 있고, 그렇죠. 이런 거 다 달려 있고 굉장히 두 가지의 어떤 영역이 공존하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선생님이 표현해주신 네 그 증기 네 증기식 자기부상열차 찰떡이었습니다. 네 에릭클립스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짜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2.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3. 네. 평균 점수는 82.5. 오와. 이게 웃긴 게 저희들이 하면 82.5가 나오고 은총 씨가 끼면 85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뭐 또 점수 편차가 좀 있는데 오늘은 예전과 저희가 동일한 점수가 나왔고요. 다음번에 또 은총 씨와 함께 할 때 탑 10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릭 클랩튼의 시리얼 넘버 CZ557854 구매하시는 분 미리 축하드리고요. 네. 가장 인기가 많은 커스텀샵 모델인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발빠르게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00만원짜리로 돌아옵니다. 900만원짜리 60텔레 커스텀 헤비렐릭 에이지드 블랙 오버 초콜릿 3톤 썬버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파일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